네, 안녕하세요. 래플감TV입니다. 이 앞에 있는 축구화가, 2006년, 7년경에 출시가 된, 웨이브 블레이드 MD 제품입니다. 뭐, 국내 분들은 많이, 정식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신데, 이게, 각각 두 개의 다른 컬러를 제가 갖고 있어서, 하나는 까만 거, 하나는 나름 또 흰색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이제 까만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두 종류로 똑같은 걸두 개를 사놨어요. 근데 국내 출시가 되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 웨이브 블레이드는, 미즈노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00년에서 2006년, 그 사이 제품들을 지금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의 트렌드들. 그러니까, 나이키는 나이키대로,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던 토탈 레이저. 토탈 90 레이저 같은 제품이 나오고, 뭐, 이 시기에도 역시, 프레데터의 위력은 이제 여전히 계속이 되죠. 여전히 뭐, 엑스니, 앱슬루트니, 펄스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매니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나중에 리셀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일단의 경향성들이 쭉 있었었고, 대표적인 거는 이제 어느 브랜드든지 프레데터가 보여줬던 어퍼의 러버 돌기, 그거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즈노로서도 새로운 사일로의 제품이 필요했던 거죠. 필요했던 거였고, 다만 미즈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신들이 85년에 출시했던 모렐리아 제품, 소위 모렐리아 2 제품에 갖고 있는 한계성이 좀 명확했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까지도 가면서 UL이라든지 M8이라든지 이런 파생적인 모델들이 JP도 그렇고 나왔을 때 보면 어쨌든 모렐리아 M8이나 뭐 UL이나 이런 그다음에 JP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기본은 어쨌든 모렐리아 2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방향성이 확실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모렐리아 2와 그 다음에 모렐리아 M8이나 UL이나 그 다음에 JP로 넘어올 때 파생 모델이 생겼을 때 가장 눈에 두드리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 모렐리아 2가 갖고 있는 어퍼의 지나친 유연성 그것 때문에 발의 전반적인 홀드성이 떨어지는 점에 대한 한계였어요. 이 모델은 비록 TF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미즈노는 어쨌든 얇은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발에 편하게 최대한 만들기는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발이 편해진 대신에 여기 어퍼의 홀드성이 굉장히 저하가 됐고 두 번째 기존의 모렐리아 네오 2의 플레이트는 최신 모델이랑 네오랑 비교해도 이렇게 쉔크 강성들이 보강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어서 굉장히 여기가 부드럽게 되고 여기가 휘어지잖아요. 이 네오부터는 아예 안 휘어지는데. 그 휘어지는 정도가 결국에는 미즈노 측으로 봤을 때는 당시의 축구화의 트렌드, 예를 들면 코파 문디알도만 해도 가운데가 안 휘어지는데 그게 휘어지고 안 휘어지고 하는 것들이 경기에서 어떤 결과적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하는데 주목을 했던 거였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웨이브의 이제 누구였죠? 히발도가 신는 2002년에 그런 웨이브 컵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올 때 전반적으로 어퍼 텐션이 조금 더 단단하고 홀드성이 높아지도록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무게는 감소로 더 감소를 시키고 아웃솔 플레이트의 그 쉔크 강성 같은 것들은 보강시키는 쪽으로 제품이 개발이 됐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러한 웨이브 제품들이 쭉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런 웨이브 제품들은 가만 지금 이렇게 미즈노 모렐리아 이런 제품들과 2와 비교를 하면 이 어퍼 스티칭을 조밀하게 변경시키고 제품의 라스트를 변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2와는 다른 홀드감을 갖는 조금 더 단단한 홀드감을 갖는 제품을 만들었고 발의 밀착도가 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 모렐리아 2인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신는 걸로는 뭐 최상급이지만 발을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느낌 자체가 없죠. 그래서 웬만한 발들은 다 맞긴 하지만
맞는 대신에 발의 흔들림이 많이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이 가죽이 주는 이 어프의 유연성, 왜냐하면 패딩이나 라이닝이 사이드 쪽은 거의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어프 캥거루 가죽을 얇게 가공한 상태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흐물흐물해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은 발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죽이 늘어난다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모렐리아 이 제품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M8이나 JP나 이런 제품들은 전반적인 어퍼의 텐션들이 되게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퍼의 전족부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형태를 이루고 그 형태가 이루어진 형태가 굉장히 지속성이 있도록 유지가 되도록. 그 점이 달라졌고, 스티칭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그 웨이브에선 하고 나서 여기가 되게 조밀해졌잖아요. 조밀해지고 스티칭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라이닝이 보강이 되고, 이때만 하더라도 라이닝이 상당히 보강이 돼서 굉장히 두툼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래쪽 인사이드 쪽으로 패치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마찰 패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홀드를 하는 이 아웃솔, 소위 말해 DFS 구조라고 하는 이 그 뭐 아디다스 스프린트 프레임 같은 거 이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익스터널 힐 카운트고, 이 신발의 아웃솔과 그 다음에 이 뒤쪽의 힐 카운트가 동일하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므로써 홀드성 전체가 확연히 증가됐죠. 그 과정에서 홀드성까지는 충분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일부를 변경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미즈노가 추구하는 새로운 사일로에서 내보내야 되는 축구화, 새롭게 선보여야 될 축구화의 핵심적 요소는 어쨌거나 당시에 유행하던, 그러니까 토탈 90 레이저라든지, 그 다음에 프레테의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됐던 F50의 초기 모델이라든지, 그런 모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뭔가가 어퍼 전족부 쪽에 추가가 되는 형태. 그러므로서 소위 말해서 파워, 컨트롤, 뭐 아니면 스워브 이런 쪽에서 그 조금 더 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미즈노로서도 새 신제품을 낼 때 완전히 그러한 어떤 트렌드와 동떨어진 식으로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미즈노가 나오는 축구가 대부분이 정말 캥거루 가죽 하나로 굉장히 다양하게 가공을 하지만, 확실해진 거는 아직스도 마찬가지지만, 축구와 어퍼라든지 이런데 인조 가죽을 쓰지 않는 이상에는 더 이상 거기에 어떤 뭐 다른 소재를 더 붙여서 그게 러버 블레이드든 아니면 뭐 팟이라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걸 추가로 부착을 하는 걸로는 사실상 경기력의 어떤 극적인 뭐 그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는 실제로는 어렵다는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았나, 일본 브랜드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즉 소재 제한이라는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의 조합인 하이브리드 내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최대한 만들어내고, 사소한 디테일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일본인이 그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축구에 비추어 보면 이 웨이브 블레이드는 굉장히 뜻밖의 제품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맨발 감각을 추구를 하는 브랜드가, 그게 모렐리아에 파생된 모든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가는 모렐리아가 추구하는 가치였는데, 이 웨이브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최대한의 맨발 감각이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화두였는데, 모렐리아는 이 웨이브, 웨를리에 넣어서 이 웨이브를 출시를 할 때, 웨이브 블레이드를, 블레이드라는 거를 결국에는 집어넣어서 출시를 할 때, 그 포커스, 즉, 맨발 감각이라든지, 기존의 예를 들면 프레데터라든지, T90 레이저는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은 명확하지만, 대신에 착화 시에 발의 불편함은 극과 극으로 달리는 형태로 호우가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나 미즈노에서는 본인들의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수출이 되거나 해서 굉장히 그 큰 시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블레이드 형태의 소재를 탑재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무게를 프레테라든지 T290 레이저 정도의 맞춤과 동시에, 최소한 신발에 신었을 때 맨발 감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착화의 편의성은 어쨌든 극대화해야 된다고 보고 제품을 설계를 하고 만들었고,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뭐 최근에도 일본이 미즈노가 여러 형태의 라스트, 일본인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뭐 1500명 이상의 샘플링을 통해서 새로운 라스트를 개발하고 하듯이, 스포츠 과학에서 그 축구화를 만드는 데서 소위 말해서 3D 기법, 그러니까 입체로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과정들이 본격적으로 진화가 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발의 라스트를 만들고 아웃솔 플레이트를 만들고 이제 하는 과정들을 거친 결과물로 이 웨이브 블레이드라는 게 나옵니다. 블레이드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칼날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뭐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웨이브에서는 이런 식의 텅이 신발끈을 묶는 쪽을 이렇게 덮어주는 형태로 미즈노가 그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고 버리질 못했는데, 쇼텅으로 전환을 못했었는데, 요 모델에 와서는 그 이 스터드가 기존의 라운드,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즈노의 이 라운드형 스터드에서 진일보된 블레이드 타입으로 스터드가 진화가 됐고, 제품명을 블레이드라고 넣은과 동시에, 지금 보면 이런 게 재밌죠. 이게 마치 닌자들이 사용하는 표창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 웨이브 세대 있고, 여기 이제 날카롭게 이제 글씨도 로고매틱도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해놓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소하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 웨이브 구조도 사실은 그 러닝화의 뒤축에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뭐 물론 가장 최근에 나온 아식스 울트레자도 여기 아식스 겔이 들어가서 뒤축에 그 충격 흡수를 하는 구조들을 만들었듯이, 요 당시에 이제 그 미즈노가 그 새로운 쿠셔닝 시스템,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가 부스터를 넣고 나이키가 에어준백을 넣고 아식스 겔을 넣을 때, 이 미즈노는 이제 웨이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충격 흡수를 하는 어떤 구조를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거를 축구화에 본격적으로 채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웃솔 플레이트 안쪽으로 웨이브에 해당되는 구조를 인서트 안쪽에다가 이렇게 밀어넣는 형태였다고 하면, 여기가 여기 보면 미즈노 웨이브라고 작게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만 들어가도 사실 뒤축에 그 스터드 앞 같은 건 없어지겠죠. 그러한 구조인데, 이 인저트 방식을 극단적으로 변화시켜서 아예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연결된 아웃솔 플레이트에 직접적으로 웨이브 구조를 만들어서 아웃솔 플레이트와 힐 카운트를 연결시키는 플레이트 전반에 결합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안쪽에다가 그걸 넣을 필요는 없어졌고, 대신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에서 넓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안쪽에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카본 플레이트 같은 것들을 얇게 가공해서 넣어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웨이브 구조를 만들고 신발의 그 전체적인 뭐 이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285g 가까이 되니까 가벼운 축구화는 아니지만, 웨이브 구조로 뒤축 쪽에서 생기는 어떤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를 만들과 동시에 사실상 플레인지 카본을 한 얇게 깔아놨어요. 예. 그러면 이걸 왜 깔았냐 하는 건데, 웨이브 블레이드라는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 사항은, 예를 들면 이 안쪽에 이 힐컵을 3D로 구성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뭐 DFS 구조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실은 바이오 컨트롤 패널이라고 부르는 이 돌기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웨이브 블레이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긴 하고, 미즈노의 다른 제품과 확연히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 와서 미준호가 생각을 했던 거는 여기는 더 이상 굽어지면 안 된다는 거. 굽어지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제품 설계, 이 제품 설계에서 다양한 축구 운동,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로 만든 거는 뭐냐면, 이 축구하는 사실상 바이오 컨트롤 패널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 전체가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이 그라운드에서 특정 방향으로 체중이 지나치게 쏠리거나 하면서 그 발의 미세한 밸런스들을 잃는 거, 그거를 최대한 억제를 해서 각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동작의 움직임을 굉장히 정확하게 축구화가 반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품의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 데이터 결과로 나온 모든 것들은 오로지 그러한 부분, 즉 선수들의 좌우 움직임, 횡의 움직임이라든지 방향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킥을 할 때 특정 발을 짚거나 할 때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존 모렐리아 제품 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탈피를 하겠다는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그 당시의 설계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모션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한 결과로 바로 만들어내는 게 이 그 웨이브 블레이드입니다. 무게는 무겁지만 그리고 여기 두터운 바이오 패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저 90 그 다음에 프레테 모델을 신으면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어퍼 전체를 단단하게 구성을 하거나 지나치게 단단해지는 약점이 있어서 그 발에 핏이 될 때 명확하게 내 발을 감싼다는 느낌이 없고 신발에 억지로 발을 끼워 넣어서 맞춘 형태로 발이 그대로 그 안에서 노는 그런 구조의 축구화가 있었다고 하면, 미준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블레이드를 구상을 하면서 어쨌거나 축구 선수들이 신었을 때 이러한 패널 같은 거를 붙이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에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이 신발은 다른 미준호 제품을 신는 것과 같이 핏감, 착화상에서 핏감은 거의 유사해요. 다른 제품과. 그만큼 신발의 그 어퍼 라스트의 구조를 만들 때 굉장히 그 사람의 발에 모양, 작용에 대한 축구 운동 경기에서의 작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높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터드 설계가 단순하게 블레이드 설계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들이 전부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블레이드가 그 양쪽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도 뭐냐? 기본적으로 축구 경기에서 슈팅을 하거나 드리블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스터드가 원형인 경우에는 특정 방향에서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할 때 물론 이 자체로는 특정한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침이 없이 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은 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특정 스터드가 그 방향으로 가는 힘을 억제를 하는 능력은 스터드의 길이가 이렇게 긴 것보다는 훨씬 못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스터드의 직경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게 뭐 8mm다, 10mm다고 하면 이 스터드들은 길이가 기본적으로 길죠. 길기 때문에 이 스터드와 라운드형 스터드와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몸이 쏠리거나 할 때 그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을 지지해주는 역할에서 이 라운드형 스터드보다는 월등한 장점이 있어요. 앞, 뒤가 다 그렇게 블레이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국에는 느낌이 드느냐. 신으면 특정 방향에서 힘이 쏠리거나 하면서 발이 쏠리는 거는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확실한 장점이 있었던 거죠.
물론 기존의 다른 모렐리아2라든지 이런 데서 보이는 어퍼의 유연성은 없지만 그거는 이 제품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감소지만 그렇다 나이키의 T90 레이저에 들어가 있는 그 고무 핀이나 그 다음에 프레트에 들어가 있는 고무에 비하면 이 바이오 패널은 컨트롤 패널이라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유연한 소재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사실은 어퍼 전체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위라 할 수 있는 인프론트 쪽을 다 뜯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슈팅을 컨트롤 관장을 하는 부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쪽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부위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이오 컨트롤 패널의 위치는 나중에 이 블레이드가 시즌을 거듭하면서 조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건 이제 T90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아디다스 프레데터는 뭐 처음부터 최근까지도 결국에는 그 축구화들이 그런 그 당초에 설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점점점 진화가 되고 있는 결국 그런 상황으로 왔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즈노기 때문에 이 축구화도 여기는 다 캥거루 가죽입니다.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그 사소한 디테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 모렐리아2의 베이식한 구조에서 네오로 진화가 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가미가 되듯이 이 당시에도 사실 웃기긴 하지만 이 끈을 묶었을 때 끈을 안쪽으로 숨길 수 있도록 커버를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신고 끈을 묶고 나면 이 끈을 여기에 작은 주머니가 있어요 텅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라는 거죠 집어넣고 이거를 폴드오버 시켜라 사실은 어쩌면 이게 그 끈을 묶은 다음에 편하게 옆쪽으로 펼치도록 하는 얇게 하는 것보다는 방법상으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컨셉상으로는 이렇게 끈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함으로써 그 전체적으로 신발 외부에서 볼 컨트롤에 지장이 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저해한다, 억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긴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끈이 특정한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발등의 충격을 오히려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은 요소들이 없어지죠. 물론 이제 쇼턴까지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그 미즈노에서만 볼 수 있는 세심한 디테일들.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일본인 정서에서나 볼 수 있는 제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 물론 이 제품은 뭐, 원산지가 일본은 아닙니다. 원산지가 일본이 아니고, 웨이브 SI죠, 이게. 웨이브 SI 이 제품만 하더라도 사실, 메이드 인 재팬이거든요. 메이드 인 재팬이지만, 실제로 제품의 완성도는, 어쨌거나 미즈노의 인스펙트를 거치는 곧 출시가 되기 때문에, 원산지가 일본이었든 아니었든 이 제품은 굉장히 그 제품의, 마감도가 높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런 구조적인 완성도는 사실은 그 디아도라 정도나 보여주는 정도. 그러니까 정말 그 축구화를 잘 만드는 물론 뭐 축구화의 그 성지라고 하면 독일이 되겠지만 푸마와 아디다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가죽과 한동안 디아도라가 보여줬던 그 기술력들을 보면 디아도라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축구화를 잘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고 있었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미즈노는 모렐리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 웨이브가 나와서 히발도가 신는다고는 하지만 제품 라인업이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 소재상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젊은 층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은 대개 35세 이하잖아요. 결국 주로는 뭐 어떻게 보면 30세 이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전혀 어필할 수가 없는 물론 이 미즈노를 신는 선수들이 외국에 있긴 했지만 그렇다는 거고 이 제품을
바이오 컨트롤 패널이라는 걸 넣어서 여기에 수업을 하든지, 그 다음에 볼 마찰, 그립성, 뭐 회전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증가시키는 요소로서 이 컨트롤 패널을 만들어서 볼 컨트롤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축구화는 발에 어떤 경우에도 좌우 흔들림이라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그와 동시에 킥을 할 때, 이전 모렐리아 제품들이 여기가 쑥쑥 휘어지는 식의 이러한 것들, 킥 손실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쉔크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강성도 높였고, 심지어는 카본 플레이트를 얇게 가공을 해서 집어넣고, 물론 2006년, 7년 정도니까 이제 카본 플레이트가 뭐 TM4 이런 데 사용되던 시기죠. 시기 때문에 미즈노도 거기에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사실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깔창 뒷부분에 이 방진 폴리머를 집어넣어서 기존에 이 인솔에 사용되는 이 소재, 그러니까 이 우레탄 소재와는 조금 더 단단하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폴리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소재들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방진 플로우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동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진동을 억제시키기 위한 거냐? 웨이브를 출시할 때이 친구들이 킥에 어쨌든 중점을 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킥에. 뭐, 인프론트 킥이다, 인사이드 킥 이런 걸 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제품을 설계할 때이 스터드를 폭넓게 블레이드를 좌우로, 사이드 쪽으로 배치를 해서 발의 흔들림과 미끌림을 최대한 억제시킨 것과 동시에 발안 뒤꿈치가 컵에 안착이 되고 나서 발 뒤꿈치로 전달되는 킥을 하게 되면 짚는 발이 뒤꿈치부터 닿게 되거든요. 킥을 할 때는. 러닝할 때는 앞뒤꿈치로 뛰지만 킥을 할때 슬로우 모션 사진이나 정지 화면을 보면 발이, 그러니까 짚는 발이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에 밀착이 됩니다. 안착이 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왼발로 킥을 하는데 이게 오른발이 짚는 발이라 그러면, 우리가 축구할 때 짚는 발을 이런 식으로 짚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짚어 나가는 거죠. 그때 발의 흔들림을 최소 억제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방진 폴리머를 파란색으로 배치를 해놓은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컴퓨터로 선수들의 모션을 분석하고 제품을 시뮬레이션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넣어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가미가 됐던 거죠. 기술의 결합체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제품을 볼, 보, 그, 뭐죠? 볼만한 제품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제품의 킥 컨트롤에서 킥 손실도 없애고, 킥의 정확도, 그러니까 T90 레이저가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킥 컨트롤의 어큐레이시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역점을 둔 제품인 것처럼, 이 제품도 여러 가지 킥에 대한 신경을 써서 제품의 인사이드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 여기에 사용되는 패딩 소재. 패딩이라는 거는 신발 어퍼 가죽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천 사이에 들어가는 충격 흡수 소재 같은 건데, 그 소재의 밀도를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아웃사이드랑 다르게 고밀도 소재를 여기만 따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이드를 만지면 인사이드 쪽에 있는 이 부분과 아웃사이드의 이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인사이드 예를 들면 롱킥이라는 거할 때는 우리가 인프론트에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으로 여기 부착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스텝과 그 다음에 인프론트와 인사이드를 주로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빈도상에서는 인사이드가 가장 많죠, 축구에서는 어쨌든. 근데 그 인사이드의 스위스팟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른 고밀도 소재가 사용이 됐고, 이러한 고밀도 소재가 나중에 개선이 되면 메모리 폼과 같은 소재처럼 해서 변경이 되면서 레블라 같은 이런 제품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즈노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다른 브랜드와 전혀 뒤지지 않게 이미 그런 가능성, 잠재력들을 충분히 여러 제품들을 통해서 잘 보여줬어요. 예, 잘 보여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이 쭉 출시가 되고 나올 때 이 제품의 다른 부분 특징도 그 제가 어저께 그 커뮤니티에 올렸던 게 그 이거죠. 이 하이퍼베놈 그래서 이렇게 이 여기가 갈라지는 건데 한 270분 정도 제가 90분 기준으로 한 3경기 정도 치르고 나서 여기 신발이 다 이렇게 내구성이 떨어지도록 갈라지거든요. 갈라지는데 미즈노는 물론 그 이후 제품들에서 이렇게 풀 스티칭을 사용하진 않지만 여기 아웃솔 플레이트의 주요 부위를 단단하게 어퍼랑 고정시키기 위해서 스티칭을 쭉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다른 브랜드 라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웨이브 구조는 뭐 당연히 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에 웨이브 형태로 그 바깥쪽으로 드러내서 인저트 방식이 아닌 외부로 드러내서 스터드와 완벽하게 연동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했다는 거. 그리고 신발 자체가 이런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구조, 듀얼 덴스티리의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플레이트가 사용이 돼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이 플레이트 아니면 오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리백 같은 것들을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무게는 증가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무게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게가 증가된 것 동시에 신발은 극도로 안정성. 이 스티칭으로 사실 어퍼를 연결시키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파 문데알식의 그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꿰매는 것들은 굉장히 힘이 들지만 다이렉트 인젝션으로 본드로 열과 본드를 압착을 해서 붙이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한 핏감을 만들지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스티칭을 해놓으면 사실은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내구성은 굉장히 증가됩니다. 증가되고 일체감도 증가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이 디테일들을 보면 웨이브 블레이드는 제품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 다만 여기서 무게를 만약에 30에서 50g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구조로 나중에 진화가 된다 그러면 어땠을까? 물론 이거니터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신발의 외곽이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는 초기 첫 번째 모델에 비하면 훨씬 더 세련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니터스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가는 이런 패널과 관련된 것들은 점점 도태가 되죠. 도태가 되고 전반적인 축구화의 트렌드도 그런 식으로 바뀌는 분위기로 갔지만 어쨌든 이 미즈노 웨이브 블레이드 제품은 나름 탁월한 당시 기술로는 미즈노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선진화된 기술 스포츠 과학을 극대로 밀어붙인 축구화상에서 그 결과물로 드러난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신발의 안쪽을 보면 뭐 지금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큰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쪽에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니까 여기 익스터널까지는 단단하지만 위쪽은 굉장히 부드럽게 소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 패딩도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끈을 묶는 것도 어쨌든 이 비대칭 레이싱으로 오프센트 방식이죠. 이게 레이저에서 사용된 또 오프센트 방식이기 때문에 오프센트 구조를 가지고 신발끈은 안쪽에서 이 보시다시피 안쪽에 끈을 별도로 연결해서 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보면 보시면 뭐 확인이 드러나죠. 요즘 축구화에서 이제 끈을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는 것 대신에 끈을 안쪽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기 고리를 별도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끈을 체결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시 축구화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흔히 보는 기술은 아니죠. 다만 이런 축구화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거의 축구화 외부의 스티칭 즉 바느질 자국을 남기지 않는 쪽으로 계속 진화가 되면서 방수 효과도 거두고 그 다음에 가죽을 온전하게 가공을 하면서 전반적인 핏감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무게도 줄이고
당시만 하더라도 그 방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구현하는 게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될 만한 시절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라운드 환경이라는 게 그 프리미어리그 같은 걸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한 10여 년간 굉장히 그라운드 상태가 좋아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은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사실은 옛날부터 워터 리퍼런트, 그러니까 그 물 배출화 시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가죽들을 가죽의 가공 기술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긴 했지만, 뭐 일본 같이 이게 뭐 그 글로벌 시장을 노린 제품이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즈노가 그 정도의 당시에도 시장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지금과는 좀 다른 굉장히 이 섬세한 그 스티칭들이 쭉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가죽의 늘어남의 억제, 그러니까 모렐리아에서 이렇게 보면 가죽 스티칭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만 횡방향으로만 서너 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가죽을 이어붙이는 부분을 말고는 사실은 크게 제품 자체의 홀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건 요소들이 없는데 비해서 이 제품은 철저하게 그런 쪽에 그 포커스가 맞춰서 디자인된 제품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대신에 그 당시 기준으로 글쎄요, 미즈노가 사용하는 캥거루 가죽이 여기 스카치 레더 해서 지금도 뭐 그 낮은 수분 흡수, 그 다음에 빠른 건조가 가능한 가죽을 사용한다는 게 이 스카치 캥거루 가죽이라고 하나요 보통? 예, 그 미즈노 가죽의 특징인데, 그런 가죽의 특성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해서 좋은 가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서는 뭐 미즈노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어떤 뭐 방수, 내방수성이라든지 건조성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뭐 다른 그 당대 다른 축구화와 경쟁을 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가 되는 그런 좋은 제품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양은 굉장히 투박하고 막 울그락불그락하죠. 스터드도 보면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막 그 가운데 구멍을 쭉쭉 뚫어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스터드도 울그락불그락,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트도 그렇고, 여기 그 뭐죠, 여기 그 힐컵에도 보면 여기 스티칭이 되어 있고, 여기에 블레이드 구조들을 넣어 놓고 여기에 무늬를 막 집어 넣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 울그락불그락하고 하지만 실제로 착화를 했을 때 제품이 주는 느낌은 T90 레이저, 당시에 나왔던 그 T90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물론 이제, 프레테만 하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그 당시만, 2006년 뭐 이경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프의 유연성 같은 것들은 과거에 비하면 뭐 훨씬 증가된 상태이긴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무게, 그 다음에 핏감, 그 다음에 킥 컨트롤 능력, 그 다음에 킥의 강성을 확보시킬 수, 예를 들면 펄스라든지 뭐 이런 거, 앱솔루트 이런 것들이 뭐 심지어는 킥 강화를 위해서 밑에 그 납가루를 집어넣을 정도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건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어쨌거나 브랜드에서 킥에 힘을 실어보내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형태 패드를 집어넣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면적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팟을 집어넣는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 구조, 그러니까 어퍼에 어떤, 여기도 물론 바이오 패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순수하게 컨트롤 패널에 가깝고 소위 말해서 파워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데서는 미즈노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그 아이디어를 바꿔서 여기에 고무 돌기가 들어가거나 하는 것 자체가 킥의 근본적인 파워 증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신 쉔크 강성이 최대한 확보만 될 수 있으면 아웃솔 쪽에서, 그러니까 킥을 할 때 이런 것처럼 킥을 했는데 공을 딱 맞는 순간에 발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버려서 가게 돼요. 공이 충격이 오면서 여기 닿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킥력의 손실, 즉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단단함으로 딱 때려서 공을 멀리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날 정도로 충격이 자체가 그 완충 작용을 하고 반발 작용을 갖고 오지 못하면 강한 킥을 보낼 수 없는 데서 착안을 해서 이 제품은 당시 기준으로는 어쨌거나 쉔크 강성이 최대한 확보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축구화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스프린트 상에서 이 카본이 극적인 장점이 있다고 이 친구들이 미즈노가 홍보를 하진 않았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카본이 들어가게 되면 고탄성 고반발력을 이용한 스프린트에서 유리한 스피드형 축구화처럼 홍보가 되지만 이 블레이드가 소개될 때만 하더라도 카본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스피드형 축구화로 불리는 게 아니라 쉔크 광성이 확보되면서 강한 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자신들의 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웨이브라든지 아니면 모렐리아 2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 블레이드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사실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무게를 만약에 250g 이하로 줄였다 그러면 뭐 스피드 부츠다 아니면 뭐 컨트롤 부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캥거루 가죽이 상당 부분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치 부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당시에는 뭐 미즈노에서는 사실 그런 개념들이 명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미즈노에서 나오는 웨이브나 아니면 모렐리아 2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갖고 있는 뭐 어퍼 유연성과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 유연성이 갖는 어떤 단점을 완벽하게 한 방에 불식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레블라가 출시가 되었을 경우도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하죠. 이 레블라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는 해요, 분명히. 근데 천연 캥거루 가죽 안쪽에 이제 시티 프레임인가요? 이게 그런 거를 집어넣고 어퍼의 구성 방식을 변경을 시켜서 현대화된 축구화를 선보였고 문제는 이제 레블라가 이것도 일대가 오히려 좋고 조금 더 진화되면서 오히려 제품의 그 특성이 희석화돼 버리면서 제품 본연의 맛, 고유의 맛이 사라지게 되는데 모렐리아나 네오 같은 좋은 제품을 갖고 있으면서 굳이 이런 제품이 왜 필요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집어넣고 한 것들이 결국에는 웨이브 커브로 바뀌면서 레블라 커브로 바뀌죠. 레블라 커브로 바뀌면서 신발 전체에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미즈노로서도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할 수 있는 소재 제약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드리블 잘하게 하는 축구화라고 뭐였죠? 그 슈퍼 뭐 이런 거 이런 이름 갖고 있는 제품도 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는 또 뭐였죠? 그게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켄. 그러니까 신켄이라는 말이 그 신켄 쇼브라는 말이 일본 말로 그 진검승부라는 거죠. 진검. 그러니까 블레이드라는 신켄을 그러니까 블레이드로 영어로 이 일본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그 참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켄 모델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뭐였더라? 한번 볼까요? 이거니터스랑 웨이브 이거니터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였더라? 요 다음 나오는 모델이 이제 요 웨이브 이거니터스인데 그 드리블 하는 모델 하나 있었거든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품으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진화가 되고 하면서 미즈노 축구화가
역시 그 모렐리아 이런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된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다만 이런 좋은 제품들이 역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의 한계, 미즈노라는 브랜드의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즈노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아니면 로토 뭐 아니면 뭐 푸마 엄브로 그런 반열로 역시 올라가지는 못했다. 아식스도 마찬가지죠. 아식스도 지금 시점에서 사실 유럽에 있는 뭐 유명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가 됐고 미즈노 같은 경우는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애용하는 모델이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아식스는 이탈리아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미즈노의 과거 제품들을 재발견하고 다시 한번 보는 거 말 그대로 리뷰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현대 축구화를 이해하는 데서 여러 가지 단초를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현대 축구화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인스피레이션들을 제공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하는 과거 제품들을 리뷰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축구화에 대해서 뭐 공부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 축구화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 왔고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개발이 되고 있냐 하는 거를 살펴보는 데는 역시 과거로부터 그 어떤 축구화들이 어떤 식으로 지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웨이브 블레이드, 기존의 모렐리아와 그 다음에 웨이브 제품을 능가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이 웨이브 블레이드 제품을 통해서 미즈노의 당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미즈노가 자신들의 축구화들의 기존 사일로 아니면 라인업에 있던 제품의 한계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고자 했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하고 다른 제품으로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